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행동이 또 말과 또 약속과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사적 사례 가운데 특히 혁명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적폐청산을 가열차게 외치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에는 적폐청산의 또 다른 대상을 대규모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중국 역사가 그렇고 러시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에서 본 기사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가 아마 한 주에 한 번 정도 조선일보에 심층 중국 분석 기사를 싣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의 번잡한 그런 상황을 떠나서 외국에서 대학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은 깊숙이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송재윤 교수의 글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 만큼 가치가 있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칼럼은 누가 알았을까? 귀족이 될 줄을 권력을 잡은 다음에 특권층이 된 정의의 사도들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제목은 중국이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서 홍위병 사건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초기 멤버들의 자식들이 특권층으로 부상하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례는 역사적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송재윤의 슬픈 중국은 문화혁명 이야기 26번째 이야기입니다. 돼지 나폴레옹이 인간 필킨등씨가 마주 앉아 카드놀이를 하는데 창밖에서 그 모습을 엿보는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분간조차 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마지막 장면이다. 볼셰비키 혁명이 스탈린의 테러 정치로 변질되는 과정을 고발한 이 작품은 문학사의 길이 빛날 알레고리다. 문학사의 길이 빛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업적이 바로 돼지농장입니다. 요사이 오웰의 풍자가 더욱 빛을 발한다. 아마 송재윤 교수는 캐나다에서 한국 문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아마 부쩍 자주 동물농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명 세력의 반칙과 특권이 날마다 폭로되고 표리부동한 권력 집단에 분노하는 대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혁파, 착취의 종식, 부패의 척결, 적폐의 청산, 혁명의 구호를 외치며 등장한 정의의 사도들이 권력을 잡고 나선 스스로 특권층이 되어버렸다. 돼지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나? 인간이 돼지의 마스크를 벗어 던졌나?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뭐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도 계시지만 역사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송태윤 교수의 칼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권력의 세습과 특혜의 독점에서 중국 공산당을 능가할 조직은 드물 것이다. 2012년 시진핑 집권 당시에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 3명이 혁명원로의 아들 또는 사위였다. 중국인들은 흔히 이들을 전통시대 황실 귀족에 빗대어서 태자당이라고 부른다. 태자당에는 늘 홍이대, 홍후, 홍기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대를 이어 권력을 누리는 붉은 귀족이란 의미다. 태자당을 장쩌민계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옥의 공산주의 청년단에 맞서는 제3의 당파라고 오인하고 싶지만 태자당은 독립적 당파라기보다도 혁명투사의 자손들에게 부여된 세습적인 엘리트의 지위를 의미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습화되는 엘리트의 지위입니다. 당파와 상관없이 장쩌민, 리펑, 후진타오의 직계자녀들이 모두 태자당으로 분류된다. 오늘날도 태자당은 중국 정부 조직의 주요 보직이나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막대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분명히 관찰되는 것은 혁명의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외쳤던 모든 그런 혁명 세력이라 불리는 그룹들은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형 부패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력형 부패는 당대가 끝나고 나면 후대까지 자손들이 놀렸던 그런 권한과 특권을 자식 세대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산되고 있다. 그런 느낌과 그런 확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정치 그룹의 주장이나 그 말보다도 역사적 사례가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는 것은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로건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특권층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특권층의 부상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저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한국 역사에서 그런 특권층을 오랫동안 용인한 그런 대중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색채의 그런 진보 색채의 그런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도 결국은 당대의 특정 그룹에게 특정한 이익을 부여해주고 또 그런 이익이 후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저위를 가지고 많은 차별적 입법이라든지 특권적 입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간사회에서 100%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나마 그 체제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세습화된 특권 엘리트정을 만들어내었고 또 소련의 공산당이 또 특권화된 그런 집단을 형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권력의 세습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와 같은 특권증이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정치 권력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것만큼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재윤 교수의 중국의 특권층, 중국 공산당의 태자당에 관한 그런 글을 읽으면서 모든 혁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특권층의 시도들은 또 다른 특권을 낳게 마련이라는 점을 우리 한국당의 많은 분들이 새길 수가 있으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특권화라는 그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우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